왕이 될 상인가? 이보게. 아,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어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어째 내 얼굴이 왕이 될 상인가? 라고 말한 건 이제 답정너죠. 예. 왕이 될 상이라고 답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예, 아무리 그 심심풀이 기사라지만 정말 예. 부끄러운 기사고, 게다가 예. AI가 한다는데 AI가 도대체 뭘 어떻게 알고 저렇게 왕이 될 양반의 상에서 왕이 될 상의 39%밖에 가능성이 없던 사람을 98%로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저 보세요. 야, 놀랍죠. 얼마나 골때린 기사인지를 설명을 좀 드려야 돼. 저 한 장면을 짤만 봐서는 저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 이 왕이 될 상인가 뭐 하고 지금 앞다투어 기사를 내리고 있는 그런 곳이 한 앱을 통해서 네네. AI가 관상을 분석해서 뭐 몇 퍼센트를 이렇게 맞춰주는 앱이에요. 네. 그 이름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또 그거 이미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데 거기만 장사가 잘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그걸 그 헤럴드 경제 한 기자가 2020년 10월 30일에 2020년 10월 30일에 한번 넣어본 거예요. 넣어봤을 때 윤석열은 양반의 상 39% 나왔어요. 네. 이때 솔직히 까고 싶었던 건 누구였느냐? 이재명 지사를 까고 싶었던 거예요. 네. 이 기사에 보면 이재명 지사가 장사꾼의 상 49%로 나옵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이재명을 까기 위해서 이걸 한 거예요. 그래놓고서는 그럼 왕이 될 상은 누구였냐? 홍준표 85%, 안철수 74% 이렇게 나온 거야. 그 기사가 2020년 10월 30일 헤럴드 경제 누가 왕이 될 상인가 기사입니다. 여러분 구글링을 해보시면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철수 용맹스럽고 위험 있으며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다. 홍준표도 그렇고요. 이제 예.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 눈치가 빨라 뭐든 잘 재고 따지는 전형적인 우등거리의 상에서 양반의 상이라고 했고 예. 이재명 지사를 맨 위에다 올렸는데 명예훈과 재물은 좋으나 둘 다 동시에 추구한다 하여 욕심 과다하다 해서 장사꾼의 상 48% 49% 일치율 그러니까 민주 진보 진영의 그 후보들을 까면서 동시에 윤석열은 까면 죽겠거든. 그러니까 양반의 상 정도로 39%인데 일치율이 양반의 상이라고 올려놓고 왜냐면 여기서 이것저것 다 해볼 수가 있어요.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근데 아니 도대체 4개월 사이에 갑자기 왕이 될 왕의 상 98%가 되는 건 이게 뭐야? 어? 이걸 또 기사로 실는 것도 한심하기 짝이 없지만 이게 신뢰가 있는 겁니까 이런 게? 예, 왕의 상 98%인데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결과가 다르게 나온 AI는 도대체 검찰 눈치를 보는 AI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 사진을 바꾸면 다르게 나와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김성애 씨도 사진을 아니, 어떤 사진을 쓰느냐에 따라서 장사꾼이 됐다가 양반이 됐다가 아니, 두 사진 제가 다 봤는데 가르마도 똑같고 사진이 진짜 거의 비슷한 사진을 썼더라고요.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르긴 하죠. 네, 조금 달라요. 훨씬 더. 예. 이제 알았다. 그러니까 왕이 될 상이 나올 때까지 돌린 거구나. 그럴 수도 있고요. 아, 이 사진을 여러 장에서 가장 높은 확률로 나올 때까지 돌리면 말이 되네. 그럴 수도 있고 꽁대를 했기 때문에 아닐까요? 아, 꽁대를 해서 아,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급팍 이렇게 급하게 이 점술가들은 그런 걸 시키거든요, 주로. 이마를 좁게 만들어야 된다. 아. 점을 빼야 된다라는 네. 응?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자기의 말을 따르게 만들어요. 아, 요즘 도사님 자주 만난다는데 조언을 직접 들으신 모양이네요. 어, 진짜 예. 요즘에 도사 만난다는 기사도 나왔어요. 아 근데 그 얘기 전에 자 요 점술 그 AI 그 AI로 이춘재를 넣어봤어요. 이춘재가 누군지 아시죠? 네, 화성 연쇄살 사건의 살인 사건의 주인공인 이춘재 씨가 왕의 상 99%. 야, 용맹스럽고 위험 있으면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다. 말은 다 적어군요. 다음 조두순 93%. 야 이건 믿냐? 그리고 이걸 기사라고 쓰냐? 이렇게 나오는 걸? 예, 뭐 심심풀이로 우리가 해볼 수는 있겠지만 이게 기사로 나오는 거는 어쨌거나 근데 억울을 끊는데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인스타그램에 한번 올려보면서 서로가 조롱하고 아, 그러는 걸로 쓰는 거지 이거를. 평론가님 클릭 한 번에 돈이 얼마인데? 예, 제가 생각에는 저기 이달의 기자상 받을 수 있습니다. 사내에서는. 예. 자, 그 이 기사도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웃기는 짜장이었어요 정말. 이 최보식이란 분이 어떤 분이죠? 조선일보에서 33년 동안 근무하다 은퇴했는데 나와서 이제 아쉬우니까 본인의 언론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 눈치 보고 정권 눈치 보느라 기자들이 기사를 제대로 못 써왔다. 네. 본인의 자기 고백이죠. 네. 그래서 진짜 언론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이분 방송 예. 진행도 한번 했던 그분 아니에요? 최보식이 뭐, 만난 사람. 최보식이 간다 해서 그 어. 조선일보에서 인터뷰를 굉장히 유명한 아, 조선일보에서 굉장히 유명한 기자였어요. 그래서 네. 또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 윤석열 총장님의 뒷배를 봐주고 계신 예, 도인을 머리 길러서 묶으신 도인을 도인을 예, 이분이 전 지금까지 누군지 못 찾았는데 예. 그 유튜브에 2억 회가 넘는 조회수를 가진 법문을 강의하시는 법사님은 아니신데 도사님이시라고 나오더라고요. 이분의 조언을 지금 많이 듣고 계시다라고 아, 최보식 씨가 이 도인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이 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보면 이 윤석열 총장이 오래 전서부터 네. 자기가 대통령이 될 꿈을 품고 있었다. 네. 그런 내용을 갖다 증언을 한 거죠, 이 법사가. 예, 이게 실제로 만난 과정이 박근혜 정부 탄핵 때 윤석열이 수사하던 당시에부터 만남이 있었으니까요. 네. 예,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 이게 뭐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최보식 기자가 나름대로 검증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초반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네. 이 도사님께서 다른 사람하고 사석에 있는데 윤석열 총장이 전화를 해서 도사님께 스피커폰을 쓱 돌려놓고 이제 대화를 같이 이렇게 들은 거예요. 오! 옆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지 했는데 그럼 가오를 딱 잡는 예, 거지. 옆에 있는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이 굉장히 편안하게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는 걸 알았다는 걸 검증을 하고 이분하고 지금 인터뷰를 한 건데 예. 그 박근혜 탄핵 당할 당시에 박근혜가 그냥 하야를 할 건지 아니면 탄핵을 당할 건지에 대해서 이분이 법문을 풀어놓으신 게 있대요. 그래요? 네, 유튜브에. 그게 법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본인이 강연한 걸 이제 그 유튜브에다 영상 올린 걸 본인은 법문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 네. 뭐 법문이라는 게 대단한 건 아니고. 아, 골 때립니다 아주. 도와 이치를 따져보면 지금의 박근혜의 전망은 이렇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윤석열 총장이 이 당시에 이제 수사를 담당했잖아요. 네. 고심을 했다는 거죠. 만약 하야 자기가 수사를 한데 하야를 해버리면 자기가 역적으로 몰리니까. 그렇죠. 끝까지 버텨서 탄핵까지 갈 건지 여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서 박근혜 수사를 계속해야 될지를 갈등하고 있던 이 찰나에 아니 근데 난 그거 자체도 너무 골 때린 게 아니 자기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는 것밖에 모르는 인간이라며 그걸 왜 따져 지가 아니 뭐 국민이 그렇게 수사를 하라고 했는데 수사를 해야지 계속 예 뭐 하여튼 국민만 바라보고 간다며 아, 국민만 바라보긴 뭘 바라봐요 그렇게 했는데 그 부인께서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깊이 감동받은 바가 있어서 남편에게 권했다는 거예요. 예, 이쪽은 주로 불교 계통에서 예, 도와주네. 남편이 그렇죠? 남편이 이 법문을 수차례 돌려보고 그 다음에 이 부인이 그래서 수차례 돌려보고 아 이거 박근혜 탄핵까지 가니까 내가 수사를 해도 되겠구나 굳게 마음 먹고 수사를 했다라고 미친 거 아니에요? 이분이 주장을 하시는 거지. 이분의 주장이니까 우리가 윤석열의 마음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래서 그 부인이 직접 연락을 해서 이 도인분하고 소통을 하다가 예. 내가 당신 남편하고 직접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야, 이런 거 완전히 그 저 사기꾼 다룬 영화에서나 나오는 스토리들 아닙니까? 예, 어쨌거나 그래서 만나서 지금 이제 자주 통화하시고 열흘에 한 번 정도씩 만나서 이게 대권으로 가려면 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 큰 공부를 시키고 계시다고 예. 지금 현재로서는 여야를 통틀어서 윤석열만한 지도자가 아무도 없다 이런 말씀을 지금 자, 하고 계세요. 이 기사 내용을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한 달 전 윤 총장의 멘토로 알려진 A를 만났는데 윤석열 총장이 고비 때마다 자문을 구하는 승려했다는 소문이 있었대. 애초에. 네. 그래서 그 인물이다. 안철수와 법륜스님을 대냐. 야 법륜스님을 거기다 갖다 대냐. 참 최보식이라는 사람도 진짜 한심하게 짝이었군요. 어? 만나보지도 아 만나는 봤겠지만 그 한번 보니까 법륜스님과 같은 정도의 도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나 봐. 유튜브 구독자가 더 많은가 보죠. 법륜스님보다 네. 의문의 일패. 법륜스님 의문의 일패. 그런데 도인 풍모였는데 책이 뭐 몇만 부가 팔렸고 불교 승려는 아니래. 예. 근데 멘토 관계가 아니라 단순한 친한 사이일 수도 있다 이러면서 막 맨 밑에는 또 빠져나가네. 그러니까 뭐 그것은 이분의 일방적인 주장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정확히 얘기할 수 있기가 어렵겠죠. 예. 예. 박근혜가 가야 될 신의 한 수가 하야하는 것이었다. 자기는 이제 하야를 하면 박근혜가 살아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네. 했다는데 근데 절대 안 한다. 그렇죠. 왜냐면은 계속 수모를 겪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떤 성정이다. 뭐 이런 네네. 식으로 분석을 했다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부인을 통해서 부인이
윤 총장이 직접 자기한테 물어보고 싶다고 해서 공부를 시키게 됐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공부를 시키고 있다. 네. 에휴, 정말 참 이 정도 수준입니다. 제가 지금 어떤 분이 찾은 것 같은데요. 네. 아, 한번 나중에 잘 연구해서 이분이 맞는지 확인해보고 네. 아,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약간 느낌이 야! 느낌이 있죠. 근데 확인은 안 돼서 예. 약간 야! 대통령 하야 게이트 뭐 이런 얘기들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조금 이제 두고 보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멋있네요. 아, 예, 뭐 예.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모르니까 지금까지 검증이 안 됐으니까 예. 예, 확인을 알겠습니다. 하는 절차를 좀 밟아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젊게 의존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 제가 아는 그 분 중에 정치인으로서 이제 비대위원장을 되게 자주 하신 분이 있는데 네. 이분도 결정적인 순간에 이 점의 조언을 점성가의 조언을 받으셔서 네. 2017년 대운이 열려서 이러쿵 저러쿵 해도 결국은 선생님께서 대권을 거머쥐실 운명이시다라는 말씀을 듣고 호련히 비대위를 박차고 나가서 직접 출마를 시도하시다가 안철수와 강한 충돌을 통해서 안철수라는 사람이 정치에서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깊은 깨달음만 얻고 대선 출마 못하신 분이 계신데 윤 씨 아니에요? 아닌가요? 아닌데요. 아니에요? 예, 예. 네, 비대위원장이 전문이라고 말했잖아요. 예, 누구라고, 김씨인가? 김씨?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요. 예, 예. 비대위원장을 전문으로 하신 분도 예. 점을 그렇게 보신다고 하고 예. 그 김 씨가 지금도 비대위원장 하고 계신 그 김 씨 말이에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 안 했어요. 예. 비대위원장 자주 하신 분이라고 했지.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비대위원장 차고 나가서 대권 도전을 한 것이 그 점괘에 있었다. 그리고 아. 최순실도 마찬가지로 최순실 본인도 무당 같지만 이분이 또 점을 보는 분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분이 남북관계 앞으로 개선이 된다. 맞아. 라는 말씀하신 걸 듣고 와서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문구를 최순실 선생님께서 직접 써서 예.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게 하사하시고 예. 대통령께서 그래서 통일은 대박이다를 들고 나오셨던 것도 사실은 예. 그 배우에 계신 점성 출사님이 계시는 거고. 예. 오방색도 그래서 선택하신 거고. 아, 예, 그렇죠. 예. 예. 뭐 나쁜 기운을 다 막아주기 때문에. 복주머니 이거 만들어가지고 그 예. 이벤트 한 것도 역시 예, 점성가들의. 의외로 마음이 외로워서 이런 거 하는 분이 많으세요. 예. 옛날에 SK의 최모 회장님도 예. 점성가가 한번 만났는데 예. 쪽지에다가 봉투에다 뭘 적어도 줬다는 거예요. 예. 이틀 있다 열어보시고 다시 한번 날 찾아오라. 아~ 열었는데 이틀 후에 주가를 딱 맞췄다는 거야. 야! 그래서 깜짝 놀라서 스승님하고 가서 엎드려서 예, 선물 투자로 수천억을 날려고 먹어서 빵에 가게 된 주인공도 그때 그 당시도 이제 증권 관련돼서 점 보시는 분. 그분이 세상에 그분이었구나. 예, 그러니까 사람이 예. 외로우면요. 외로우면 예. 이런 데 기대하게 되거든요. 예. 저도 윤석열 총장님 진짜 아, 이런 길로 안 가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말린다고 되지는 않을 테니까 예. 예, 마음대로 알겠습니다. 하시죠. 참. 지금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쪽팔립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게.